애널리스트 포트입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유학 연구위원 모시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삼성전자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역시 이제 모든 것들은 펀더멘탈을 이해를 하면 다 저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삼성전자 실적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일단 삼성전자의 지금 1분기 실적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고객들의 어떤 물량 대응에 좀 변동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좀 견조합니다. 지금 매출액을 보면 1분기 전사 매출액은 한 55조 원 정도 나오면서 전분기 대비 한 9% 정도 하락하긴 하겠지만 지난 1분기 2019년도 1분기 매출액 하락률이 한 12% 정도 됐던 것 감안하면 그때보다는 뭐 계절성 감안해도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사업 부분들을 좀 나눠보면 반도체는 거의 전분기 수준의 매출액을 이번 1분기에 기록할 것 같고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는 뭐 전분기 대비 한 1-2% 정도 소폭 빠지는 정도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들의 어떤 1분기 비수기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매출액이 1분기 좀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비는 반도체 쪽은 좀 안 좋고 디스플레이 쪽은 좀 안 좋을 것 같고 디스플레이 내에도 지금 LCD랑 OLED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LCD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중국 업체들의 생산 차질 좀 영향이 반영되면서 매출액 변동은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대신 OLED 쪽은 애플 쪽 아이폰의 비수기 영향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S의 판매 부진 등이 좀 겹치면서 OLED 부분의 매출액도 이제 전분기 대비 좀 많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쪽은 지금 1분기가 성수기입니다. 1분기에 이제 갤럭시 S20와 같은 신제품이 지금 나오면서 스마트폰 쪽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좀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측 이제 TV 쪽은 1분기 비수기다 보니까 매출액이 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액을 지금 보면은 지금 반도체 쪽이랑 이제 스마트폰 쪽은 전분기 대비 올라오는 모습이고 대신에 이제 디스플레이랑 그 가전 쪽 즉 TV 쪽은 전분기 대비 매출이 빠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제 계절적 비수기 영향도 있지만 그 코로나 영향 때문에 세트 판매 부진이 이제 그쪽에 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대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제 수요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전분기 대비 좀 올라가면서 매출액 기준으로도 좀 방어가 좀 되고 있고 그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좀 급등을 했는데 지난 연말 이후에 그것도 지금 반도체 매출액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1분기에 상당히 지금 견조할 걸로 보고 있고 2분기에도 지금 증액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이게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쁜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앞서 이제 사업 부분별 매출액 동향에 대해 좀 얘기해 드렸는데 일단 생각보다 안 좋은 쪽은 이제 스마트폰 쪽이랑 아무래도, TV 판매 부서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S 판매 쪽이 유럽이랑 북미, 남미 쪽에 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최근에 발생된 이제 유럽 쪽과 북미 쪽의 코로나 확산이 수요 부진을 좀 엮이는 걸로 보이고 있고 TV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내수 쪽에 이제 수요 부진이 엮이다 보니까 해당 사업부가 좀 안 좋습니다. 다만 그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한 3.6조 원 정도 지난 4분기 한 3.5조 원, 3.4조 원 대비 증액하는 모습이 지금 1분기에 발생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출하량은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객사들 물량이 좀 줄다 보니까 전반적인 출하량은 좀 빠지는데 그 중에서 유독 서버 쪽 출하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 빠지는 거를 서버향 이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 증가가 좀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고 그 D램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1분기에 많이 오르거든요. 서버 D램 같은 경우에 1분기 가격 상승 폭만 4분기 대비 8% 지금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NAND 역시 지난 4분기 대비 가격이 한 10% 정도 급증을 지금 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그나마 점사 실적을 좀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지난 4분기 대비 빠지긴 하겠지만 빠지더라도 전사 영업이익이 한 6조 원 정도, 6조 원 정도면 시장 기대치에 거의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단기 실적 훼손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합해 보면 스마트폰이랑 TV 쪽에서 좀안 좋은 부분을 뭐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해소를 좀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2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뭐 아까 얘기 드렸던 세트 부분이 약간의 이제 성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도 1분기보다는 약간 좀 개선될 것 같고, 지금 반도체는 2분기에도 물량 성수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물량도 이제 1분기 대비 증가하는 쪽으로 지금 나오게 될것 같고, 가격 역시 지금 DRAM이 추가로 한뭐 전분기 대비 추가로 하이싱글 정도 이상 가격이 상승할 것 같고요. 낸드 역시 한7% 정도 전분기 대비 가격이 상승하면서 2분기에 이제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은 5조 원 중반대 정도 나오면서요. 1분기 3조 원 중반보다 상당히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전사 실적은 그래서 역시나 반도체가 좀 이끌면서 견조한 모습을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예, 뭐, 물론 뭐 삼성전자만 그런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이제 4만 원대 후반으로 다시 내려왔단 말이죠.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저기 그, 이 밸류에이션을 보이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삼성전자 현재 주가로 보면은 이제 과거 그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치에서 표준 편차 한개 정도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뭐 단순하게 좀 쉽게 좀 설명드리면 그 과거에 이제 디램업황이 좀 개선이 되면서 뭐이 정도 구간인데요. 과거에 보면은 현재 시점에 왔다는 게 이때 2016년도 상반기 정도, 그리고 2011년도 중반, 그리고 2009년도 이때쯤인데, 그 전에도 보면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고, 해당 시기의 특징을 보면 디램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초기 국면에 이제 밸류에이션 거의 바닥 정도 됐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만 원대에 있다가 다시 이제 급락을 해서 현재 주가로 많이 좀 빠져 있는 모습인데, 과거에 이제 디램 가격이 상승했던 구간에서 현재 수준 대비 주가가 좀 급락을 했던 구간은 경험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전 세계에 어떤 공포가 확산이 되고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하고 주가도 뭐전 세계적으로 출렁출렁 되는 모습인데, 업황만 놓고 보면 사실 현재 주가에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더 내려갈 만한 가능성은 과거 통계치로 봤을 때는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한 시간이 한 3, 4분 정도 좀더 남았는데요. 예. 이런 건 어때요? 지금 이제 그 반도체 올해 이제 연간으로 이제 설비 투자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 국면에서 설비 투자도 좀 이연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때요? 실제로 좀 이연이 지금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 장비 라인들을 보면 이제 국내에도 대부분 있지만 중국 쪽에도 지금 있는데, 국내랑 중국 쪽에 코로나가 가장 먼저 좀 확산이 좀 되다 보니까 그 해외 쪽 장비 업체들이 이제 국내나 중국 쪽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 장비를 입고시키는 걸좀 꺼려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 쪽에서 구매하는 장비가 이제 국내나 중국 쪽에 입고가 되면 현지 인력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장비 셋업도 해야 되고, 이 기간이 상당 부분 몇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증설을 이미 기발주했던 제품들에 대한 양산 셋업이나 생산도 좀 차질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어떤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단기적인 보다는 이제 하반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이제 반도체 업종 내에 좀 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증설하려고 예정되어 있던 것들을 최근 좀 재검토하는 쪽으로 가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물량이 이제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하반기에 증설하려고 했던 그 계획분들이 차감이 되면 D램의 전체 공급량은 이제 3분기 중반부터는 다시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만 놓고 봤을 때는 원래는 1분기 바닥 찍고 2, 3, 4분기 계속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쪽으로 원래 계획이 잡혀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원래 잡혀 있던 것도 좀 지연되고 있고, 하반기 예정되어 있던 것도 지금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걸로 보여서, 공급의 증가가 1, 2분기 올라왔다가 다시 3분기부터 공급이 좀 빠져나갈 걸로 예상이 지금 그럼 되고 좀 많은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던
반도체 후방 업체들 예. 이쪽도 조금은 좀 늘어지는 실적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 사태 터진 이후에 저희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도 장비나 소재에 대해서 좀더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될것 같다라는 시각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이제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연말이랑 연초에 발주받았던 것들은 입고를 지금 하다 보니까 올해 1, 2분기 실적들은 괜찮긴 할 텐데, 하반기에 이제 지금 얘기 드렸던 이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이제 증설이 지연되거나 취소된다면 하반기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크게 이제 둔화될 가능성이 지금 크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소재 역시 장비 증설이 추가로 안 된다면 하반기에 어떤 실적 증가폭이 좀 둔화될 거기 때문에 국내 이제 반도체 장비나 소재들이 오히려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소형주 할것 없이 주가가 다 지금 빠진 모습인데, 그중에서 이제 전자랑 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선방이 될것 같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가도 좀 반등 국면에 이제 2분기 중에는 올라갈 것 같은데, 중소형 업체들은 그 이후에 보는 게좀더 맞지 않을까 안 생각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뭐 속된 말로 먹을 게 없는 시장인데 먹을 게좀더 줄어든 그런 시장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